가수 김종민이 결혼을 발표하며 결혼상대자를 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의 나이도 벌써 40대 중반이니 이제 결혼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수건 사업이 되었는데요. 같은 코요테 멤버신지도 김종민이 이성과 잘 만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그가 열애 중임을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 김종민은 최근 1박 2일에서도 전화 미션을 위해 어린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고 옆에 있던 문세윤이 김종민 삼촌 요즘 여자친구 있는 거 같냐고 묻자 조카는 있는 거 같다고 답해 현장 분위기가 초토화되며 결국 김종민은 다 걸렸다고 말해 열애를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김종민이 호감을 가진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인물들이 거론된 끝에 그는 배우 장희진과 예능 프로를 함께 하면서 호감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끝내 공개했는데 83년생인 장희진은 79년생인 김종민과 궁합 또한 본다는 4살 차이로 나이도 딱 적당하고 제2의 전지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170cm의 키에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배우입니다. 김종민은 밝히길 처음에는 방송에서 설정으로 시작한 호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실제로 사랑에 빠지더라. 방송용 설정이었지만 장희진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면 질투가 났다라며 과거 방송에서 김종국에게 마음을 표현했던 그녀와 김종국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럴 때마다 촬영을 계속 이어가는 게 힘들 정도로 기분이 다운됐다고 말했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며 부끄러워하는 표정과 함께 말을 얼버무렸는데요.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며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도 높고 스케줄까지 바빠 결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그가 홀레식장에서 신랑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볼 날도 멀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김종민이 열애설과 함께 실제 교제로 이어진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과거 그가 20대 후반 공익근무 중이었을 때는 주로 공휴일을 이용해 세살 연상의 현영과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는 기사와 함께 현영과의 열애설이 불거져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 매체는 그동안 수 차례 열애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했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서울 삼성동 김종민의 빌라 주차장에서 만나. 자동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전했었는데요. 해당 매체는 또 이들의 데이트가 새해 첫날 뿐 아니라 연말이었던 12월 25일과 29일에도 발각이 됐다라며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25일엔 현영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김종민의 빌라 주차장으로 와서 만남을 가졌고 29일엔 김종민이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현영이 살고 있는 청담동 모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한 예능 프로에 괌특집에서 술기운을 빌린 김종민이 현영에게 취중 고백을 하면서부터 열애설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후 현영이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던 연애정보 프로에서 김종민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었는데요. 당시 함께 진행하던 김용만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하자 현영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언제부터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고 함께 일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으며. 친해지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김종민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하지만 이후 연예가에서 결별설이 돌기 시작했고 이에 두 사람은 잘 만나고 있다라며 결별설을 일축했었는데요. 당시 현영은 김종민과의 결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남녀 사이가 싸울 때도 있지 않느냐. 부부도 그러는데 우리 역시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열애 15개월여 만에 결국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현영의 한 측근은 김종민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현영 역시 방송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연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라고 전했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을 응원하던 대중들에게는 아쉬움을 안겼지만 이후 김종민은 예능프로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결혼계획을 밝히며 자신은 가을에 결혼을 할 것이고 원빈 이나영 부부처럼 스몰레딩을 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가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만나 만남을 이어갔던 황미나와의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 추측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흔히 말하는 방송용 비즈니스 커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결혼했어요. 장미의 전쟁 등의 연애 프로그램들이 모두 방송용 설정이었던 데반에 TV 조선 연애의 맛에 김종민, 황미나 커플만큼은 진짜로 사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참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코요태의 멤버인 신지와 백가에 의하면 김종민은 평소에 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이상하게 황미나의 이야기는 사석에서 자주 꺼내놓는다고 밝혔었고 실제 방송에서도 황미나가 김종민에게 나는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 이들 커플에게서는 방송이 아닌 진짜 연애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김종민이 평소에 안하던 셀카와 풍경 사진을 찍으며 황미나와 자주 카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들은 프로그램에서 서서히 방송 분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던 김종민은 과거 모델 송혜나와도 호감의 기류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 한 방송에서 김종민과 함께 출연한 데프콘이 송혜나에게 전화를 걸어 둘이 사귀었다는데 좋아한 적 있냐고 묻자, 송혜나는 잠깐 만난 적은 있다며 깜짝 고백을 했었고, 데프콘이 사귀었었냐, 심쿵한 거냐, 라며 놀라자, 송혜나는 오빠 귀엽잖아요, 라고 답해 모두를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어 데프콘은 김종민이 옆에 있다며 전화를 넘겨줬고, 김종민이 대프코형이랑 장난친 건데라고 하자 송혜나는 왜 이곳저곳에 말하고 다녀요라며 김종민을 부끄럽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옆에는 이상민도 있었는데 이상민이 송혜나에게 종민이가 예전에 너한테 눈빛을 느꼈대. 종민이가 해나를 좋아했을 때 해나도 날 싫어하지 않는 눈빛을 느꼈다는 거야. 그게 맞아?라고 물었고 이에 송혜나는 저는 종민 오빠 인간으로서 좋아하죠.라고 선을 그어 폭소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상민은 종민이가 만약에 지금 고백을 하면, 이라고 물었고, 이에 송해나가 종민 오빠가 지금 몇 살이냐라고 되묻자, 종민이 지금 45살이다. 너랑 8살 차이 딱 좋아. 라며 만남을 몰아갔지만, 송혜나는 제가 오늘 오빠들한테 뭐, 잘못했어요. 라고 되물으면서, 오빠들 좋은 여자들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해 웃음을 안긴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김종민은 오랜 연예계 생활만큼이나 다양한 열애설이 있어 왔는데, 조만간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그렇다면, 김종민이 그간 얼마의 재산을 쌓아놓았는지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500억 자산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박 2일에 오랫동안 출연하고 있는 그는, 이전만 해도 출연료가 회당 400에서 500만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600에서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달에 총 4번 방송이 되니, 1박 2일 방송 하나만으로도, 월 3천만원 가까이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일반의 사원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수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을 해왔음에도 어떤 구설수에도 휘말린 적이 없는 그는 한 방송에서도 자신의 한강뷰 아파트를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는 청담아이파크로 도산대로와 가깝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조정되었음에도 실거래가가 약 25억 정도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 그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북한의 상류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MC 남희석이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졌다며 김종민에게 지금 상위 몇 프로냐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고 김종민이 출연자들을 가리키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 하자 남희석은 그렇다면 가요계에서 몇 프로냐며 김종민을 난처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종민이 신인분들보다는 많다며 넘어가려 하자 남희석은 연에게 누구 정도 급이 되느냐며 재차 물어 김종민을 다시 한번 궁지에 빠뜨렸었는데요. 그러자 김종민은 다섯 개는 있다라며 결국 숫자까지 거론해 재산 액수를 밝혔는데 이에 출연자들이 50억이냐며 물었지만 김종민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곧이어 그럼 500억이냐라고 묻자 김종민이 미소만 띄는 바람에 결국 그의 재산은 500억 원으로 판명이 내려지며 대화가 마무리돼 현장을 웃음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500억의 재산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코요태는 전국행사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룹으로 섭외순위 1위를 달리고 있고, 김종민 개인 역시 워낙에 오랫동안 단한 번의 사고나 논란도 없이 부침없는 연애활동을 해왔기에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1등 신랑감인 건 확실하다는 게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예상인데요. 하지만 이런 김종민은 지금의 성공을 이뤄내기까지 결코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어린 시절 소년가장이 되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무척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며 난 꼴찌가 좋고 1등이면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꼴찌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알수 없겠지만 이왕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선언을 한 만큼 얼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한 가장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중요한 결정을 내린 가수 김종민에게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가수 김종민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